부산 혜태 간다. 과연 제발 제발 제발. 저번에 이제 제 1불펜 필승조로 지금 양현종이 들어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 약속 드린 대로 93 선수를 시그니처로 뽑을 계획입니다. 지금 타자가 5명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투수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김정수랑 조계현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고, 네, 그 이외에 나머지 투수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선택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계현이 또 나올 확률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거의 기왕이면 이강철이나 이대진이 나와서 좋겠습니다. 김정수가 나와도 어쩔 수 없지만 그나마 괜찮죠. 그나마. 그리고 신동수 말하신 분도 있는데, 신동수도 괜찮아요. 스킬만 좋다면 스킬만 좋다면 상관없습니다. 시그니처를 쓰는 이유는 오버롤이 아니고 스킬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지금 당장은 신동수가 나와서 쓸 수 있습니다. 스킬만 좋다면. 조계현만 안 나오면 돼요. 자, 그래서 요 11만원짜리 요거를 갑니다. 이런 거를 한 장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난 한 장 더 샀을 거야. 자, 받았어요. 요것도 있고, 그 다음에 수량권도 3개 있고, 좋습니다. 대전문 장비도 있네. 오, 개꿀이네 이거. 개꿀. 그 다음에 요거만 먼저 뽑고 할게요. 그냥 왠지 느낌이 쎄하기 때문에 이걸 바로 뽑기 느낌이 쎄합니다 지금. 요거 딱 3개만 먼저 뽑고 할게요. 아, 불안해 지금. 뭔가 굉장히 불안해요 지금. 어이구! 아이씨. 자, 야, 느낌 쎄하다 이거. 야, 느낌 이상한데 이거? 야, 이거 잠깐만. 아이씨, 잠깐만. 가자. 지금 안 좋은 기운을 지금 쫙 끊었어요, 지금. 완전 지금 개그지 같은 그런 기운을 쫙 끊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기세를 이어서 좋은 이제 흠을 타도록 하겠습니다. 실수하면 안 돼. 12만원짜리야. 이거 실수하면 안 돼. 93. 실수를 하면 안 된다, 이거. 혜태. 93의 혜태. 잘못 안 했지, 지금? 실수 안 했지, 지금? 실수 안 했지? 93의 혜태. 간다. 과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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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높으면 조경이냐, 이거. 이거 너무 높으면 조경이거든요, 이거. 아, 일단 조경은 아니다. 야, 이거 조경은 아니야, 이거. 조경은 아니고, 이거 투수다. 이거 투수다, 투수. 조기현은 아니고 일단 투수야. 투수고 컨 따이면 좋겠다. 75? 75? 상당히 애매하네 이거. 과연! 송유성. 하, 됐다. 다행이다. 컴온! 많이 떴다. 등층도 52네. 아이씨, 진짜. 아이, 등층도 52야. 야, 그래도 50보다 나는 52만 정도 나오겠지, 설마. 그렇지, 높아진 것 같다, 이거. 이거 60대, 60대. 예스! 봤죠? 이게 나다. 초반에 그런 똥 같은 운들을 다 소모하니까 이렇게 나한테 보상을 해주잖아요. 수련권 6개. 킬 딱 2개만 노랭이를 바꿔보자, 한번. 딱 2개만 노랭이를 바꾸자. 가자, 한번. 또 이닝이 터네, 씨. 안 되는데? 어? 스타락가에서? 스타락가에서? 잠깐만. 아, 이거 끝판왕이 나와버렸는데, 이거? 아, 근데 2야, 2. 아, 뒤여야 되는데, 이게 2가 나왔어. 뒤였으면 내가 스타일 텐데, 이거 이어가지고. 아, 4개밖에 안 남았는데? 4개는 안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아, 또 2 나오네, 또. 느낌 안 좋다, 이거. 아까 스타 했어야 되는데, 이거. 이거 아까 스타 했어야 됐어, 이거. 아, 씨. 아! 스타 봅시다, 이거. 이거 스탑 할게요, 이거 스탑 할게요, 이거. 안 되겠어. 끝판왕에서 스탑 합시다, 이거. 안 돼, 안 돼. 하나밖에 안 남았어. 라스트 하니까. 그 다음에 실제 라인업에는, 팩팀백. 이제 팩팀이 필요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아, 김정수를 빼야겠구나. 아, 맞네. 김정수 빼야 되는구나.
그러네. 김종수 빼야겠네. 아씨, 아닌데 당장 못 쓰겠는데. 당장 못 쓰겠는데요 이거. 아씨, 당장 못 쓰겠는데 생각해보니까 당장 못 쓰네. 아씨, 생각해보니까 당장 못 쓰네. 김종수랑 둘 중에 하나 되잖아 이거. 아씨, 그러네. 부산 코치 뽑으면 되지. 뭐 일이야? 여기서 부산 코치 넣으면 돼. 근데 중요한 거는 어제예요. 어제, 바로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내가 부산 김봉현을 스카우트에서 뽑아놓고 응 준복이니 하면서 나 잡아버렸어. 거지 같은 일이에요 진짜. 4개가 4명. 와, 11명까지 있을 수 있네. 야, 그러면은 듀얼 상이네 진짜.